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델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연결돼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해 주신 주력 종목은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제가 주력 종목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은 벳셀이라는 종목을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선이 시스템, 세 번째는 대원미디어, 마지막으로 옴니 시스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중에서 특별히 또 중요한 종목 두 가지 골라주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벳셀이라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용 장비와 항공기체를 설계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벳셀을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UAM 관련된 좀 무선 항공에 대한 부분들, 부인 항공기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으로 모빌리티 사업으로 좀 확장되고 스마트 시티로서 좀 확장되면서 모빌리티 UAM 관련된 사업에 대한 좀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벳셀 같은 경우에는 UAM 관련돼서 정부의 자율주행 국제 사업에 좀 참여를 하면서 좀 과거에 UAM 관련된 종목으로 좀 편입되면서 주가 강하게 올랐던 부분들도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이런 부분들이 좀 주목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의 국영 기업과도 현재 좀 협력 사업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증시가 좀 크게 하락을 할 때도 좀 되돌림 자리가 좀 나와줬던 흐름들도 UAM에 대한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예전 보잉 코리아 사장이 UAM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긴밀한 파트너 관계를 좀 유지해야 된다라는 소식들도 좀 전해졌다라고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갖고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공략을 해보실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종목은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진 시스템에 좀 주목하는 부분들은 뭐 사업 부분은 통신 장비와 반도체 장비, 그다음에 전기차에 들어간 알루미늄 쪽에 대한 틀을 좀 만들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이제 5G 섹터에 대한 부분들을 그리고 좀 관심을 좀 가져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5G 섹터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였는데요.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를 비롯해 5G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구축하는 부분이 좀 이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앞으로 다음 세대인 6G까지 현재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서진 시스템은 그런 점들을 좀 이용해서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올해 2022년 얼마 남지 않은 흐름에서 사상 최대 매출을 좀 기록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높아지면서 현재 8,700억에 대한 매출을 좀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로 인해서 최근 좀 수급들이 좀 들어와서 외국인 기관 수급이 좀 들어오는 모습인데요. 지금은 조금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초가에 좀 공략하시기보다는 눌림목 자리를 이용하셔서 좀 공략하신다라면 선이 시스템도 좀 좋은 종목으로 좀 선정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